토종생태단지 임원랜드 토종논입니다. 자, 이 상춘구택 앞에 이렇게 못자리를 만들었고요. 모판의 벽실을 파종한 이 육모판을 이렇게 현장으로 옮겨와서 이제 못자리 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맞대는 방식으로 이 넓은 면적에 약 950개에 달하는 모판을 안칠 겁니다. 자, 이게 품종이 뭔가요? 표시가 돼 있나? 북극조입니다. 북극조. 아, 북극조. 북극조가 작년에 바로 저쪽에 심겨져 있었죠. 이 북극조는 볕대가 아주 강하고 키가 큽니다. 뭐 큰 경우는 1m80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에 태풍 피해를 봐서 다소 이 도복 피해를 봤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 북방의 기운을 머금은 북극조. 올해 두 번째 이 소로리 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잠옷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못자리는 하우스에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논에다가 직접 못자리 안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능산 선생님이 이 경험이 있으셔서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부직포로 덮어놓고 물을 대면 일교차가 있어도 보온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싹 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능산 선생님의 생각이고 우리 운봉 선생님은 아무 절단 날 수도 있다는 거라는 말씀 아니에요? 싹은 터도 예. 이게 병이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아요. 예. 이거 우리 참고해야 됩니다. 한결의 소로리 토종학교 지원자 여러분들은 이 일을 직접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토종학교가 개학이 5월 30일로 미뤄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이 일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들과 또 임원랜드 조합원들이 파종을 하고 못자리 안치는 작업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못자리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참 날씨가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람이 거세가지고 이 영상 찍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오늘은 아주 바람도 평온하고요. 예, 햇빛도 좋습니다. 적당히 또 날도 흐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장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지난주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날입니다. 뿌리가 밑으로 못 내려가가지고 참 걱정돼요. 아, 밑으로 뚜껑을 들어야 돼? 옛날 모파는 여기 구멍이 밑에 촘촘하게 있어서 뿌리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미세한 구멍만 있어요, 바닥에. 얘가 그럼 최신형인가요? 네, 모판이? 물만, 아, 물만 스밀 옛날 정도. 옛날 거는 여기다가 부직포나 뭐 깔아야 한다고, 이 비닐을 깔든지. 뿌리를 뜯어내려면 네. 깔았었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는 없는데 뿌리가 땅으로 못 내려가니까 생장이 약할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뿌리 발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식 이 모판은. 그래요, 들어간다. 몇 개 못 내려가요. 구멍이 너무 조그매서. 쓸때 아, 이게 옛날 모판이 아니군요. 요즘 나온 모판이라 옛날 모판은 밑에 군형이 커가지고 뿌리가 쭉 뻗어나가는데 얘는 그러지를 못하다는 얘기죠. 네. 자, 이제 못자리를 세 가지 품종을 끝낸 거에 부직포를 덮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사님, 이 부직포를 씌우는 이유는 뭔가요? 보온을 위해서 쓰는 거죠. 보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한데 네. 요즘에 상관없어요? 이 정도만 부직포 네, 가지고? 네. 부직포가 수분을 머금으면 이렇게 막을 형성해줘서 아. 네, 온도를 좀 유지를 해줍니다. 소로리 주민들은 이게 대부분 저 하우스 안에서 못자리 했거든요. 근데 이게 논에다 직접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염려들 하는데 괜찮은 겁니까? 아, 예전에 많이들 해보셨고요. 예. 많이 논무자리 많이 하셨죠. 잘 하실 겁니다. 부직포를 씌워놓으면 전혀 이제 뭐 냉해를 입을 필요도 없고 온도 관리가 잘 돼서 예. 보온 효과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문제는 이제 물을 대서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네요. 예. 아, 모판을 실어오던 경운기에서 모종판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녹톱인데 상당한 분량이 이렇게 소실이 되게 생겼어요.
나한테. 그럼 이거 어플한 얘기야? 아, 이거. 둔벙에 물이 차고 나서 자 수로를 따라서 논 쪽으로 물이 지금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호수를 통해서 지금 못자리에 직접 물이 갈 수 있게끔 우리 운봉 선생님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못자리까지 직접 달 것 같은데 자 못자리 안 치고 이제 물을 집어넣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못자리 안치기 작업에 다 동원이 됐고요. 현장에서 모판에 파종하는 거는 오전에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100여 판 남은 거를 못자리 안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녹토미가 일부분 이렇게 경국에서 떨어져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다시 해야 됩니다. 아, 이 벽시가 그냥 그대로 다 보이죠? 이렇게. 네, 이것도 나중에 바라면 되겠지만. 자, 이제 물이 들어옵니다. 본격적으로 이 못자리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 2시쯤 됐는데요. 자, 오전에 저희가 이 모판을 이동하다가 경기에서 이 녹토미를 약 70상자를 엎어버렸습니다.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시 수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예, 기계로 이렇게 상토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손으로 수작업을 해요. 이게 생고생입니다. 예. 근데 이게 흙장난이 재밌다 그러는데 우리 하계 선생은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역시 유치해. 자 이렇게 목판에다가 상토를 채우고요. 그리고 한 곁에는 접시를 다시 침지합니다. 이 목초액에다가 한 시간 만이라도 좀 담궜다가 소독을 해서 모판에다가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걸 다시 옮겨서 못자리에다 자리를 앉히는 과정까지 이게 사실 경계에서 떨어뜨리지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판에다가 상토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침종한 벽실을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 모판에 파종을 합니다. 기계를 해야 되는데 기계를 못하고 수량이 적어서 자, 이 품종은 노인도라고 그랬나요? 예. 영림 선생님 노인도 예. 노인도고요. 자 노인도고 이거를 직접 이제 이렇게 손으로 뿌려서 파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치를 조금 전에 팠는데 자, 그 바로 그 김치가 이겁니다. 아, 두 가지 하나는 속박지고 예, 하나는 이게 배추김치인데 이게 그 유명한 구억배추입니다. 먹어보고 나서 다들 감탄을 했어요. 예, 땅속에서 나온 이 김장김치 5개월 만에 햇빛을 보는 이 김장김치가 정말 맛이 제대로 익었습니다. 아, 기가 막힌 맛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3시 한 15분 정도가 넘어갔는데 오전 7시부터 작업을 한 게 지금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모판 작업을 하고 품종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집한 품종들이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소량으로 그거는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별도로 모판을 만들고 못자리를 앉힐 겁니다. 뭐 이거 토종사업단장으로서 오늘 참 현장을 지휘하시냐고 참 여러 가지로 분주했는데 아이고리야. 자 이렇게 되면은 예. 이제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키워서 예 이제 6월 초쯤 예정으로 이제 보내기를 해야죠. 아 그럼 우리 한결의 토종학교 학생들은 이후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모내기 행사인가요? 예, 딱이에요. 예, 그것만 남은 거죠, 그러면. 예, 예. 그럼 학생들은 사실은 거저 먹는 거 아닙니까? 아쉽겠죠, 학생들도. 아쉬움은 있을 거예요. 아니, 아쉽겠죠. 이거를 경험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예, 아이고 허리야,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침지를 해서 그거를 파종을 해서 못자리까지 앉히는 게 이게 결코 만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 예. 이게 오늘만 해도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시작됐던가요, 현장에서? 그렇죠. 7시부터 시작됐죠. 네. 근데 지금 5시가 넘어간 시간이에요. 네. 총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빼고 이빠 8시간. 아, 만땅. 만땅 8시간. 그래요? 작업을 했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작년에 7종을 심었던 거 외에
최종포로 조성하는 품종은 몇 가지 정도가 더 늘었습니까? 9가지를 심었죠. 9가지요? 9가지를 준비했죠. 9가지? 예. 아하. 그 중에 하나 주목을 받는 게 버들벼가 있는데, 버들벼도 하셨습니까? 예, 버들벼 조금, 반판 정도? 아, 반판?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로리 토종학교 학생들은 입학 이후에 이론 강의를 듣고 6월 아마 첫 주면은 5일날 정도 되겠죠? 네. 모내기 행사는 같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같이 해야죠. 아. 그것만큼은.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으로서 우리 예비 입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신입 예정자분들. 이제 코로나 다 곧 갑니다. 여기 소로리 오셔서 마음껏 뛰놀면서 추수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 이 소로리에서 즐거운 시간들, 뿌듯한 추수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또 많은 분이 와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소정은 모르겠다. 뭐지? 다시. 종자. 소정은 생명. 종자. 주권. 오, 좋습니다.